네, 여러분, 서가산입니다. 도대체 스타벅스가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비스펙트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스타벅스 굿즈에 대해서, 요거, 뭐, 17잔 사면 준다는데, 그죠? 성공 마케팅이다, 아니면 주객 전도의 상술이다, 이러한 지금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볼까요?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의 기획 상품, 굿즈 증정 이벤트를 둘러싸고 감론 을막이 벌어졌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뭐 토론을 할 필요까지 있는 상황인가 싶기도 한데 한번 볼까요? 저는 좀 그냥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음료를 17잔 구매 시 가방을 증정한다. 그래서 그것이 마케팅 대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운데서 일각에서는 커피가 외면받는 상황에 주객 전도 내지는 상술이다. 아이, 뭐, 어느 정도 다 상술이죠, 뭐. 그죠? 그건 그런데. 성공한 이벤트냐?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그죠? 어쨌든 봅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한 이벤트가 되려면 일단 음료 7잔을 구매해서 가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만큼, 얼만큼 거품이 껴있느냐, 이런 걸 이게 좀 잘 재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스타벅스 그러면은 최고의 커피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타벅스가 첫 번째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스타벅스 코리아는요 여름 이 프리퀀시 이벤트를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고 응모 방법은 스타벅스에서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한 17잔의 음료를 구매하면 교환권인 이 프리퀀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 쿠폰을 매장에서 증정품 한 가지와 교환하면 된다. 다만 상품은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소진 시 톨 사이즈 무료 음료 쿠폰 두 장으로 대체 등 증정한다. 빨리 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아, 또 이런 게 또, 아이고, 빨리 가서 받아야 될 텐데, 막,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게 막 수령, 이제 뭐 인증 이런 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런 게 올라왔나 봅니다. 어디에. 그죠? 원주 지역 육아 커뮤니티에 올라온 관련 인증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인기가 최소자 음료 680잔을 버리고 썸머 레디백만 받아가는 기행이 벌어진다. 680잔을 시켜놓은 다음에 자기는 이제 한 잔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매장에서 매니저가 그럴 순 없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680잔을 또 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매장에서 또 나눠줬다고 하나 봅니다. 공짜로, 그죠? 어쨌든, 그 증정품 중에서도 그린과 핑크 두 색상으로 출시된 썸머 레디백, 이건가 보죠? 이게, 그죠? 이게, 이거. 뭐, 색깔 예쁘긴 하네요. 여기 지금 스타벅스 로고가 있고 한데. 야, 이거 17잔이면 얼마 가격이야? 그렇게까지 가지고 싶은가? 전 잘 모르겠지만, 또 마니아들은 또 이런 생각이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는 인기에 더해서 수량이 적다는 뜬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유행은 기행으로 번졌다. 당초 음료를 마시고 난 뒤 쿠폰을 한 장씩 모아서 상품을 획득한다는 기획 의도와 달리 한 번에 받는 법, 가장 저렴하게 받는 법 등이 확산되기 시작돼서 급기야 썸머 레디백을 받기 위해서 음료 300만 원어치를 주문한 뒤에 이를 모두 버린 고객까지 등장했다. 음료를 680잔 정도를 지금 시켰나 보죠. 24일에 원주 지역 육아 커뮤니티에는 여의도 수벅 680잔이다. 그래서 여의도 수벅에서 누가 음료를 680잔 주문하고 한 잔만 가지고 갔다. 나머지는 만들지 말라고 하고 프리퀀시만 채워서 갔다 하면서 매니저가 정치구로 인해서 그래도 음료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시를 했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분이 지금 결제한 금액은 278만 8천 원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그런 기행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 닌텐도 막 되팔는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되팔이가 목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줄을 이룬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지금 가면은 여기 썸머 레디백 그죠? 판매 글이 여기에 이렇게 중고나라에 다수 게재됐다고 하는데 이벤트 응모 금액을 웃도는 69,000원부터 199,000원까지라. 이제 가장 저렴한 음료로만 17잔을 구매할 경우 64,000원에 썸머 레디백을 받을 수 있는데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여러분 뭐 저는 이렇게 사는 것까지 이상하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 이것도 이상하지 그치? 680잔 시켜가지고 이거 무슨 민폐입니까 이거 그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내가 보수적인 건가?
그리고 19만 9천에 파는 거, 이거 사는 사람은 진짜 호구입니다. 그죠? 미친놈들이네, 이거. 상도독이라는 게 있지, 아무리 그래도. 중고나라에서, 안 그래요? 한 6만, 그래. 6만 9천 원 정도에 팔면 그럴 수 있다고 해. 이게 뭐야, 이게, 그죠? 아, 근데 6만 9천 원에도 이렇게 팔면 안 되죠, 그죠? 대량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소비자 업계의 평가도 엇갈린다. 구미가 당길 만한 이벤트를 열어서 커피 판매량을 신장한다. 어, 이 목적은 좀 달성하긴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성공한 마케팅이다. 여러분, 근데 성공한 마케팅하고 상술, 이거는 완벽하게 성공한 마케팅이고, 이건 상술은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어느 정도 성공한 마케팅에,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상술이죠, 그거는. 그쵸? 들어가는 거죠. 공존하는 거지, 그죠? 상술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술이냐가 문제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정판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스타벅스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라면 이렇게 팔렸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네임 밸류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타벅스가 이렇게까지 네임 밸류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가 사람들이 맛있다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좀 세뇌된 것 같고, 진짜 커피는 그런 맛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정성껏 갈아가지고, 그죠? 아주 그 온도를 좀 적당한 온도로 맞춰서, 이렇게 드립 커피를 마시는데 항상 이렇게 그 고운 모래알 정도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마시거든요. 향기롭게. 그래서 이런 보면은 아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저의 뭐 편견일 수도 있죠 뭐. 예. 그냥 뭐 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렇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상술이고 어느 정도의 성공한 마케팅이고 이런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 저기 막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 그냥 뭐 그냥 재밌어서 한번 예, 다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